죽음 며느리의 넉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 지극한 아들과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집안이 게울어 아들과 어머니는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어찌나 착한지. 어머니의 말을 단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효자인 아들을 무척 아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세상에 우리 아들보다 더 잘난 아들은 없을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대견해서 흐뭇해 하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아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잘난데 아들을 며느리가 독차지하다니.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지극한 돌봄을 받던 어머니는 아들이 장가가면서 자기 아내에게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보고 웃는 것만 보아도 화가 났어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질투심을 느끼며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며느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품파리는 적당히 나가시오.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니에요. 지금 품파리를 열심히 다녀야 겨울에 식량 걱정을 덜 하지요. 내 걱정은 마세요. 남편은 그런 아내가 몹시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구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분팔이도 저리 열심히 다니니. 시어머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며느리를 칭찬하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 없으면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대체 너는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오느냐. 저녁은 언제 할 거야. 나보고 밥하라고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마을 김신의 품파리를 다녀오는 길이에요. 시끄럽다, 이거사. 어디 시어미에게 말됐구야? 시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벌기 위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고 돌아오는 며느리에게 눈을 흘기며 솥단지를 집어 던지고 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있을 때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남의 집 일하느라 힘들었지 하면서 며느리를 반갑게 맞는 척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품팔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정성껏 섬기는 것을 아는 아들은 안심하고 먼 곳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나 없는 동안 당신 혼자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끼니 거르지 말고 몸조심하세요. 정이 많은 아들 부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밥도 제대로 못 짓고 반찬도 짜거나 매우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온갖 해집을 잡았습니다. 잘하는 일도 잘못했다고 꾸짖으면서 어떤 때는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것을 지금 빨래라고 한 것이냐? 다시 깨끗하게 빨아오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겨울에 손이 얼 정도로 빨래를 깨끗하게 빨아와도 더럽다고 내동댕이 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아 다시 빨래를 해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힘겹게 물을 길어오면 일부러 물을 쏟고 다시 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다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어디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다그치며 괴롭혔습니다. 배고프다, 어서와서 밥해라. 예,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하는 며느리를 찾아 밥을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하다 말고 집으로 가 배가 고프다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지어 상을 차렸어요. 아직 저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밥상을 차리는 게냐? 어서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거지. 배고프다던 시어머니는 밥상을 엎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며느리를 깨워 다시 밥을 하게 했어요. 그래도 착한 며느리는 조금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온갖 시중과 구박을 참아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으로 품팔이 하러 간 아들은 아내의 그런 아픈 사연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자신이 없더라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어머니, 아내와 함께 장터에 나가야지 고운 옷도 한 벌씩 마련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아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제삿날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아껴두었던 쌀로 제삿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다 되어갈 무렵 밥이 고슬고슬 잘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며느리가 밥알을 몇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으로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오며 몽둥이로 며느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 같으니 내 아들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시아버지 제사밥까지 훔쳐먹어? 진정해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시어머니는 몽둥이로 며느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뜸이 잘 들었나 보려고 한 거예요. 이젠 말 대꾸까지 해. 시어머니는 몽둥이질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입가에는 밥풀이 붙어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제삿날에 맞춰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냈습니다. 얘야, 네가 떠난 다음부터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오늘 죽었지 뭐냐. 내가 밥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굳이 자기가 밥을 하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부엌에서 죽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제 아내가 죽었다고요? 놀란 아들이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내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슬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 옆에서 우는 척을 했어요. 아들은 아내를 마을 앞 솔밭에 묻어주고는 날마다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이 도단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되자 그 풀에서 하얀 바바를 물고 있는 듯한 한송이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은 며느리의 입술처럼 붉은데다 하얀 바포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도 착한 며느리를 죽였으니 저 꽃은 꼭 며느리가 바바를 씹다 죽은 모습같 꾸려 얼마나 한이 되면 저런 모습으로 꽃이 되었겠나. 꼭 죽은 며느리가 꿈은 마을 사람들은 효심 깊은 며느리와 못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라 며느리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무덤가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며느리의 넋이 한이 되어 피어난 꽃이라 하여 며느리 밥풀 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에. 아픈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어머니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정신이 나간 사람에게는 호랑이 눈썹을 다려 먹이면 금방 낫는단다. 너희 어미는 지금 정신이 나간 게야. 네? 죽은 호랑이 눈썹은 안 돼. 그것도 힘이 아주 넘치는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이어야 한단다. 할머니 전 뭐든지 할 거예요. 호랑이 눈썹만 구하면 어머니 병이 낫는 거지요? 연지는 호랑이 눈썹을 뽑으려면 호랑이가 사는 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에는 노루와 토끼가 많았습니다. 노루와 토끼가 많은 곳엔 틀림없이 호랑이가 살 거야. 어느새 연지는 깊은 산속에 와 있었어요.그런데 산길마저 끊긴 풀숲 사이로 동그란 오두막집이 한채 보였습니다.마침 날도 저물고 해서 연지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오두막집에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할머니.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연지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재워줄 방이 없다오. 연지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깊은 산 중에는 왜 다니시오?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할머니의 말씀에 연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 산에 호랑이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호랑이를 만나려고 왔거든요. 연지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다니, 호랑이를 만나 잡아 먹히려고 그러시오. 제가 설령 호랑이에게 잡아 먹힌다고 해도 어머니의 병은 고쳐야지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연지는 야모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연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할머니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늙은 부모는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보기 드문 아가씨로구먼. 역시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라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람 모습을 하고 있잖오. 예? 연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난 호랑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 둔갑을 할수 있어서 사람 행세를 하고 사는 거지. 하지만 늙으니까 우리 아들들처럼 사납지도 않고 또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싶지도 않다오. 내 아가씨의 예의바른 마음씨와 지극한 효성에 보답을 하지. 자신이 죽어도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는데, 어찌 내가 모른 척할 수 있소?나도 자식 키우는 엄인데 말이오. 내가 우리 아들들 눈썹을 뽑아주리다. 모두 용맹하고 힘이 세지. 할머니는 연지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연지를. 얼른 커다란 독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아들들은 토끼며 노루 등을 많이 잡아서 돌아왔어요. 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사람을 사냥해 오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느냐? 이애미가 늙으니 사람이 다된 모양이지.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할머니는 짐직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분명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너무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저녁들을 먹고 쉬도록 해라. 정말 맛있는 사람 고기를 먹어본 지도 오래되었는데. 호랑이들은 입을 쩍쩍 다셨습니다. 사람을 해치면 너희들도 무사할 수 없어. 절대로 사람을 먹어서는 안 돼. 아들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할머니의 말에 그만 포기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리들 와봐라. 할머니가 갑자기 아들들을 가까이 부르더니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너희들 눈썹이 너무 많구나. 좀 속아주어야겠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눈썹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히 눈썹도 속아주나? 우리 어머니 참 재미있네. 아들들은 웃으면서 할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아들들은 모두 사냥을 하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는 독 속에 숨겼던 연지를 나오게 하더니 고기 반찬에 맛있는 아침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이게 호랑이 눈썹이니 어서 가지고 가오. 할머니는 고맙게도 연지에게 어젯밤 뽑은 호랑이 눈썹 세 개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라고 하지만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고우시군요. 연지는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참 이것도 가지고 가오. 할머니가 연지에게 작은 병을 세개 주었어요. 노란 병과 빨간 병, 파란 병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연지가 병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 병은 아주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던지면 되는데 첫 번째 위험한 일이 생기면 노란 병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빨간 병을 던져요. 그래도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파란 병을 던지면 된다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연지는 할머니가 준 호랑이 눈썹과 병세 개를 가지고. 마을을 향해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자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꼼짝 마라 호랑이 세 마리가 연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호랑이들은 할머니의 아들들이 분명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독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을 모를 줄 알았냐?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호랑이라고 할수 있겠냐?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아니라고 하셔서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호랑이들은 연지에게 점점 다가왔어요. 연지는 할머니에게 받은 병세개 가운데 노란 병을 호랑이들에게 던졌습니다.그러자 호랑이들 앞에는 갑자기 굉장히 큰 가시덤불이 생겼어요.아이고 내 발톱! 호랑이들이 가시덤볼을 치우는 동안 연지는 멀리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연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는데 뒤에서 또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호랑이들이 가시덤볼을 해치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연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시 빨간병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가시덤볼이 생겼는데 불이 붙은 가시덤불이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호랑이들은 할수 없이 멀리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연지가 또 어느 만큼 왔는데 뒤에서 다시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지는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들과 연지 사이에는 큰 강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들은 더 이상 연지를 쫓아올 수 없었어요. 호랑이들은 강 건너에서 일을 갈았습니다. 잊지 마라. 이 복수는 꼭할 것이다. 호랑이 할머니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연지는 호랑이 눈썹을 다려 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정말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착한 우리 딸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어머니, 연지의 효심이 어머니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로 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지는 마을에서 가장 착한 총각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늘나라에 간딸 옛날 옛날에 젊은 부부가 바라고 바라던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딸이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 외동딸, 세 식구가 웃음꽃을 피우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연지였어요. 연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감나무를 하늘이 내린 나무라고 여기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 사이 식구들의 정성으로 감나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우리 연지같이 동그랗고 예쁜 열매가 열리겠지. 어머니는 연지의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따주며 말했습니다. 옳지. 이제 감이 열리겠구나. 그러면 우리 마을은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될 거야.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감나무는 빨간 열매가 아니라 조그맣고 볼품 없는 작은 열매를 매달고 말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는 하고 빨간 감이 열리기만을 바라던 아버지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그럴리가 없어. 파랑새가 내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그럼요. 당신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자나 깨나 감나무에 빨간 감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아버지는 절망 끝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또한 몸져눕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던 어머니는 사납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뭐 하러 집 곁에도. 네 아버지는 저 나무 때문에 죽었어. 어머니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연지는 힘을 주어 말했어요. 아니에요. 파랑새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파랑새가 저 나무로 하여 이 고장 사람들이 큰 덕을 볼 거라고 분명히 말했대요. 우리도 덕을 못 보는데 주제넘게 남 생각은.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습니다. 어느새 나무는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자랐어요.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 나무 꼭대기에는 구름이 걸리고 달과 별이 떴습니다. 연지는 언제나 감나무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연지야,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란다. 이 나무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열매가 달린단다. 내 엄마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너도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렸어요. 어머니는 감나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감을 따오너라. 열리지도 않은 감을 따오라니요. 연지도 어머니도 감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내 아버지나 너는 매일같이 저 감나무를 보면서 빨간 감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그 말이 거짓이 아니면 감을 따오란 말이다.감을 따오지 못하면 저 나무를 곧바로 베어 버릴 테다.네놈이 아버지를 죽인 나무 아니냐.저 감나무를 나도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저놈이 죽든 내가 죽든 결판을 내야지. 연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지는 감나무 가지를 타고 몇날 며칠을 올라갔어요. 그러다 밤이면 가지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밤이면 연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는 분명히 빨간 감이 있을 거야. 연지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힘을 냈습니다. 높이 올라가자 감나무 이파리가 무성했어요. 연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감을 따오지 못하면 어머니가 감나무를 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감나무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올라도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제는 내려갈 힘도 올라갈 힘도 없었습니다. 아래를 보아도 위를 보아도 그저 아득하게만 하였어요. 연지는 구름 쌓인 감나무 가지 위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파랑새 한 마리가 뽀로록 나타났어요. 연지 아가씨,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이 감나무를 땅에 전해준 파랑새랍니다. 그럼 그 옛날 저희 아버지에게 감나무를 전해주었다는?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마음씨 착한 아가씨의 아버님께 감나무를 전해주었지만, 옥황상제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땅에서는 감히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옥황상제님을 만나 허락을 맡아야지요. 고마우신 파랑새님,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가씨, 그렇지만 옥황상제님이 있는 하늘나라 궁전에 가는 길은 너무 험합니다. 파랑새님, 저희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던 일을 자식인 제가 어찌 모른 척할수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제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키겠습니다. 이제 그 감나무를 따라 계속 올라가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궁전에 닿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높은 곳이라 잠을 자면 곧 얼어 죽게 됩니다. 파랑새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지는 다시 힘을 내서 감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면 오를수록 추위가 대단했습니다. 몸이 얼자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지 않으려고 해도 연지의 눈꺼풀은 철문처럼 무거웠습니다. 연지는 그만 나무를 잡은 손을 놓쳐 몇 번이나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연지는 죽을 힘을 다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올라가자 놀랍게도 흰 고름 사이로 하늘나라 궁전이 보였습니다. 기어이 연지는 옥강상제가 머무는 하늘나라에 닿았던 것입니다. 연지는 사뿐 구름다리를 건너 하늘나라 궁전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궁전 문 앞에는 빨간 감들이 흰구름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느라. 그만 넋을 놓고 말았어요. 그때 문지기 둘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너는 땅나라 사람이 아니냐? 저는 감을 따러 왔습니다. 감이라고? 네, 빨갛고 단 감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올랐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발칙한 것, 여기가 어디라고 감이? 마침 옥황상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문지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옥황상제에게 연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상주 땅 조정샘 고을의 연지라고 합니다. 오호, 그런데 여기는 어인 일인고. 어머니께서 감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늘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놀랐구나. 땅나라에는 감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감을 알고 있느냐?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파랑새에게 나무를 하나 받아 심었는데, 그 나무가 감나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감은 빨갛고 달다고 들었는데, 좁쌀만 해서 볼품 없는 열매만 열리기에, 진짜 감을 찾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옥항상제가 껄껄 웃었습니다. 감나무는 하늘 나라에서만 자라게 되어 있다. 땅 나라로 가면 아주 작고 떫은 고요미라는 열매가 달리지. 안됐지만 그냥 내려가야겠다. 옥항상제님, 안됩니다. 제가 그냥 내려가면 저큰 감나무는 물론이고 어머님도 오래 사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왜인고. 제가 감을 따가지 못하면 정신을 잃은 어머니께서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감나무를 벨 것이고 그러다가 온 정신이 들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죄스러워 다시 병을 얻을 것입니다. 저 감나무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부였으니까요. 옥황상제는 싱긋 웃었습니다. 사실 나는 연지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은 일을 모두 듣고 보았단다. 됐던 대로 기특하구나. 평들어 실성한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를 챙기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내 진짜로 땅에서도 빨간 감이 열리도록 해줄 참이었다. 은혜로우신 옥황상제님 땅나라 감나무에 하늘나라 감나무를 접붙이면 하늘나라 감나무같이 빨간 열매가 열릴게다.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듬해 봄이 되면 아래 밑동에다가 붙이도록 해라. 옥황상제는 연지에게 묘목을 여러 개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황상제님. 그러면 정말 저희 아버님이 바라던 그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까? 아마 가을이면 상주땅 온고이 빨갛게 무이 들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감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지. <목소리> 옥항상제는 하얀 가루로 덮힌 곶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열매로 만든 것 중에 가장 단 음식이다. 가을에 빨갛게 익은 감을 잘 깎아 바람과 볕에 말리면 이렇게 고운 곶감이 되지. 한번 먹어 볼 테냐? 연지는 선뜻 곶감을 한입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맛본 음식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에도 하늘나라에서만 먹는 이 곶감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 음, 그렇고 말고 효성지극한 너의 착한 마음씨에 내가 특별히 내리는 선물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연지는 하늘나라 감나무 여러 그루와 감또 맛있는 곶감을 들고 단번에 집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옥황상제의 신하들이 연지를 구름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연지가 자랑스럽게 감과 곶감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네가 나를 속이는구나. 연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어머니는 내심 놀라면서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감과 곶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옥황상제를 만났다고 이 세상 천지에 그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음의 가을, 정말 옥황상제의 말대로 집앞에 감나무가 알알이 빨간 감을 매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큰 감나무에 감이 열리자 온 마을이 온통 붉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해서 연지는 땅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빨간 감이 열리는 것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버지, 그때 방 안에서 연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지야, 그동안 방에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부스스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상한 열매를 단저 감나무를 베어야겠다. 예? 연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어요. 내말안 들려? 연지는 어머니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이 감나무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저 나무 때문에 망했어. 어머니, 우리가 저 나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저 나무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곶감을 먹게 되었어요. 곶감이라니 곶감은 또 뭐냐? 저 감나무에 달린 빨간 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보다 단 음식은 없을 거예요. 연진은 사람들에게 곶감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마을 집집마다 맛있는 곶감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고감을 즐겨 먹게 되었답니다. 동생을 찾다가 죽은 언니. 고려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힘이 약했던 고려는 중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곤 했는데 그 대가로. 고려의 처녀들을 원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부모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원나라로 보내지는 처녀들을 공녀라고 했습니다. 원나라로 보내진 처녀들은 고국인 고려에 평생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노비로 살거나 원나라 사람의 첩이 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나 처녀도 원나라로 끌려갈까 봐늘 마음을 졸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일찍 결혼을 시키거나 미리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꽃처럼 어여쁜 딸을 둔 집에서는 딸이 원나라로 끌려갈까봐 숨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라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지요. 나라에서도 난감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로구나. 저녀들을 원나라로 보내지 않으면 원나라에서 무력으로 고려를 위협할 것이고 해마다 처녀들을 보내자니 백성들에게 할 짓이 아니고 걱정이 그도다. 임금과 신하들은 걱정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녀를 보내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딸을 숨기기에 이르자 나라에서는 나중에는 처녀들을 마구잡이로 뽑아서 원나라로 보냈습니다. 공녀 자출을 위해 군사들을 깊은 산골 마을까지 뒤졌지요. 깊은 산골 마을에 찔레와 달레라는 효심 깊은 자매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인데다 아버지는 몸이 아파 일을 할수 없어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자매는 약초나 나무를 뜯어 팔아, 어떡하든 병든 아버지를 돌보려고 했지만, 약값은커녕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몸이 아픈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식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몸이 아파 누워있어야 하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딸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게다가 공녀 자출을 위해 상간마을까지 군사들이 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더 불안했어요. 어느날 아버지는 두 딸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공녀 자출을 위해 사나래 마을까지 군사들이 왔다는구나. 뭐자나 이곳으로도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니 걱정이구나. 너희는 절대로 원나라로 끌려가선 안 된다. 그러니 언제 어느 때라도 군사들이 보이면 꼭꼭 숨어야 한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인데, 설마 여기까지 군사들이 오겠어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 걱정은 마시고 아버지 몸부터 건강해지셔야지요. 군사들이 보이면 몸을 숨길 테니 염려 마세요. 찔레와 달레는, 밝게 웃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자매는 약초나 나무를 되들어집 밖으로 나갈 때면 수초로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고 옷도 아주 더러운 것을 입었습니다. 혹시 군사들을 만나더라도 자신들의 꾀제재한 모습을 보고는 너무 더러워서 피해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아주 맑은 날이었어요. 찔레와 달래는 어김없이 얼굴에 검정 수칠 칠하고 누더기를 입은 채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조금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자 약초가 많았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은가 보다 여기 약초들이 많네. 그러게 언니. 약초를 많이 캐서 내다 팔면 아버지 약을 살수 있겠어. 찔레와 달레는 신이 나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찔레가 주위를 둘러보니 군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레야 저기 군사들이 오고 있어. 어서 피하자. 찔레와 달래는 약초를 캐다 말고 얼른 숲 속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군사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기 처녀들이 있다. 찔레와 달레를 본 군사 한 명이 소리치자 주위에 있던 군사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찔레와 달레는 어쩔 줄 몰랐어요. 아휴 그런데 무슨 처녀들이 이렇게 더러워 데려가도 될까? 찔레와 달래의 모습을 본 군사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요즘 전여 공출 때문에 난린데 그게 무슨 소린가? 씻기면 될 터이니 데리고 가세. 잘 되었다. 너희는 이제 우리를 따라 관하로 가자. 가단이요? 저희가 관하를 왜 가야 합니까? 저희는 병든 아버지의 약초를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나라에서 공녀 자출하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이제 원나라로 보내질 것이다. 안됩니다. 몸이 아픈 아버지가 집에 홀로 계십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찔레와 달레는 군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원나라로 가면 병들어 누운 저희 아버지는 누가 돌봅니까? 어허 이것들이... 감히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셈이냐? 어서 가자. 찔레와 달레가 애원했지만 군사들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때 무언가 결심한 듯 찔레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집에는 거동도 하지 못하는 병든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와 동생 모두 끌려가면 병든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만 데려가고 동생은 아버지를 돌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달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으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에요. 동생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매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군사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찔레와 달레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군사들에게도 자식이 있었을 테니 그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어, 어서 공녀 차출을 멈추어야 할 텐데 우리도 못할 짓이야. 군사들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니 사정이 참 딱하구나. 그래, 한 사람은 남아서 아버지를 돌봐드려라. 군사들은 은혼 끝에 동생인 달래는 집으로 보내고 찔레만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찔레와 달래는 갑자기 닥친 불행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달래야,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꿋꿋하게 잘 견디고, 언니, 언니가 원나라로 끌려간 것을 알면 아버지가 달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달래야, 아버지를 잘 부탁해. 찔레와 달래는 울고 또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달래와 이별한 찔레는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원나라의 노비로 보내진 찔레는 운이 좋게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은 마음씨 착하고 얼굴도 예쁜 찔레를 몹시 어여삐 여겼어요. 찔레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비단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보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와 달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버지와 동생이 굶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달래는 달을 보며 늘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동생과 함께 약초를 캐던 산과 나무를 뜯던 들도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더 깊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없이 달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어린 것이 혼자 아버지 병가 놓아 집안 살림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찔레는 아버지와 달래 생각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찔레를 어여삐 여기는 주인이 찔레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찔레가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고향을 그리워하니 저러다가 죽을까봐 걱정이구나. 달이 아주 밝은 밤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고 있던 찔레는 더는 고향이 그리워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찔레는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죄인이 찔레 곁으로 왔습니다. 찔레야, 고향이 그리도 그립더냐? 몹시 가고 싶은가 보구나. 몸이 많이 아픈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동생인 달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효심 깊은 너를 이 머나먼 곳으로 데리고 왔으니, 그래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마. 그러니 기운을 차리거라. 정말입니까?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실겁니까? 그래 이렇게 어여쁜 내가 이곳에서 눈물만 흘리다 죽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는지요? 찔레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찔레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기운을 회복하고자 밥도 열심히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쉬워하는 주인을 뒤로한 채 원나라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지요. 1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온 찔레는 걸음을 재촉해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날마다 찾아갔던 고향집을 생각하면서 다른 박질 치듯 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두막이었지만 아버지와 달래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집은 허물어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달래야 어디 있니? 언니가 왔어. 찔레는 눈물을 흘리며 허둥지둥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아버지와 달래의 흔적은 없었어요. 누구시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저 10년 전에 원나라로 끌려갔던 찔레예요. 뭐라고? 세상에나, 네가 찔레라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데 우리 집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랑 달래는요? 아이고, 말도 마라. 네가 끌려가고 나서 네 아버지는 시름시름할 타가 죽었단다. 세상도 무정하지 할머니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아버지가요? 찔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난 후, 달래는 밥도 안 먹고, 멍하니 있는 때가 많더니, 어느날 집을 나가서 여태껏 소식이 없던다. 모두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원나라에 끌려가지만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테고, 달래도 잘 보살폈을 텐데요, 할머니. 전 이제 어쩌면 좋아요. 찔레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할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찔레는 미친듯이 동생인 달레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달레를 아느냐고 달래를 보았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달레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달래가 언니를 부르며 방긋 웃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달래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래와 함께 약초며 나무를 캐던 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야, 언니 왔어. 어디 있니 달래야? 제발 언니 곁으로 와주렴. 찔레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달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찔레의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 모두 가슴이 아파 울었습니다. 그렇게 또 여름이 가고 단풍잎 붉게 물든 가을도 지나가고 찬바람에 눈발 날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찔레는 달래를 찾으러 헤매고 다녔어요. 여름에 입었던 찔레의 옷은 다 낡고 해졌습니다. 너무 얇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어요.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은 채 달래만 찾아다니던 찔레는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찔레는 동생인 달래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달래를 찾아 헤매던 찔레는 그만 산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하늘에서 만나요. 달래야 언니를 용서해라. 언젠가 하늘에서 만나겠지. 그때는 우리 셋이 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쓰러진 찔레의 몸 위로 한방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며칠 후 찔레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어요. 아이고 이거 찔레 아니야. 불쌍해라. 사람들은 찔레의 시신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찔레의 시신을 거두어 찔레가 살았던 집터 자리에 묻어 주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산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보니 찔레가 죽어있던 자리에 하얀 꽃이 피어있었어요. 여보게, 저꽃좀 보게나. 저런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나? 그러게 말일세. 가만, 그런데 여긴 겨울에 찔레가 죽었던 자리 아닌가? 그러네. 찔레가 죽은 그 자리에 꽃이 피었네. 에구, 불쌍한 것. 그렇게도 달래를 찾아 헤매더니만. 어쩜 꽃도 찔레를 닮아 예쁘기도 하네. 마치 찔레랑 달래가 살았을 때처럼. 그렇군. 우리 이 꽃을 찔레꽃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가? 그래. 찔레가 누웠던 자리에 피었고 찔레의 고운 마음을 닮아 절이 하얗게 피었으니 앞으로 우리 저 꽃을 찔레꽃이라 부름세. 고려의 공녀 차출로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두고 원나라로 끌려갔던 찔레. 찔레의 마음을 닮아 꽃은 하얗고 멍든 찔레의 하늘 닮아 열매는 빨갛게 열린다고 합니다. 구렁이와 강찬 신부 어느 마을에 아들을 못 낳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자가 들에 나가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저쪽 논두락 밑에서 꿩한 마리가 후루룩 날다가 툭 떨어지고 후루룩 날다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가 봤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구렁이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꿩을 향해 독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날다 떨어진 꽝을 얼른 집어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 꽝을 푹 삶아 먹었지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꽝의 덕으로 낳았다고 해서 꽝덕이라고 불렀지요. 꽝덕이는 별탈 없이 잘 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장가갈 때가 되어 새 신부 집으로 홀레를 치르러 가게 되었어요. 산길을 걸어 산 모퉁이를 막 돌아가는데 꽝더가 꽝더가 하고 누가 부르는 겁니다. 꽝더기는 그래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산골짜김이 커다란 연못에 구렁이 하나가 대가리를 쑥 내밀고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면서 못 가게 막아 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잡아먹겠다고 하느냐? 꽝더기가 물었지요. 내가 잡아먹을 꽝을 네 엄마가 뺏어먹고는 너를 낳았다. 네가 내 밥을 먹고서 태어났으니 이제는 네가 내 밥이다. 구렁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꽝덕이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가 장가가는 날이다. 장가를 가는 것은 인생길에서 가장 즐거운 일중 하나이니 홀레나 치르고 오걸랑 그때 잡아먹어라. 그럼 언제 오는데?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이 길로 꼭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내일 잡아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구렁이는 길을 비켜주었어요. 새신랑 껑덕이가 홀레를 마치고 첫날 밤을 지르러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한 겁니다. 길은 꼭그 길뿐이고 거기 가면 또 구렁이가 나올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방 안으로 들어와도 본체 만체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그걸 보고 신부는 신랑한테 물었습니다. "이봐요, 오늘처럼 좋은 날에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만 쉬나요?" "그래도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서로 백년해로 하면서... 잘 살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말이든지 다 털어놓고 지내야겠지요? 천 년을 살아도 쓸데없고 만 년을 살아도 쓸데 없습니다. 우리 둘이 만난 첫날 저녁이 가장 재미있고 좋은 날인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않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눠요. 그제야 신랑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홀레 치르러 오는 길에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아 서서는 내가 자기 밥이라면서 나를 꼭 잡아먹어야 한다 잔소. 무슨 일로 나를 잡아먹어야 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껑을 우리 어머니가 잡아먹고 나를 낳아서 자기는 나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은 장가를 가는 날이니 내일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내일 돌아가는 길에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절로 나는 구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그만한 일로 걱정이십니까? 제가 사정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내일 저만 믿고 뒤따라오세요." 다음날 신랑과 신부는 신랑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렁이를 만났던 산 모퉁이를 막 돌려고 하는데,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고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신부는 가마에서 내려 구렁이에게 다가가 호통을 쳤습니다.어찌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느냐.어서 빨리 길을 비켜라.그러자 구렁이가 입을 떡떡 벌리면서 말했습니다.내 신랑은 네 밥이다.어서 내 신랑을 내놔라. 신부는 지지 않고 구렁이한테 따졌지요. 내 신랑은 검은 머리가 팥보리가 되도록 나와 백년해로할 사람이다. 내가 천석 만석을 보고 시집온 것도 아니고 남편 하나 보고 시집왔는데 네가 내 신랑을 잡아먹으면 난 어찌 살란 말이냐.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그러고는 자기 머리를 구렁이 입에 들이밀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못한다고 했어요. 왜 못하느냐. 넌 밥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내 복에 있는 밥만 먹지. 너 같은 밥은 필요 없다. 대신 내가 늘 평생 먹고 살 보물을 주마. 너는 그 보물로 잘 살거라. 구렁이는 캑하고는 구슬 하나를 도해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은 네가 평생 동안 먹고 살수 있게 해주는 보물이다.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금 나오라 하면 금 나오는 구슬이다. 그래도 안 된다.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또 케이크 하더니만 구슬 하나를 도해냈어요. 이것은 옷 나오라고 하면 옷 나오고, 밤 나오라고 하면 밤 나오는 구슬이다. 그래도 안 된다.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신부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그러면 마지막 구슬을 주마. 하면서 구슬을 또 하나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신부가 물었지요. 말 못하겠다. 그냥 가지고 가거라. 구렁이는 그 구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신부는 딱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내 신랑을 잡아먹지 못한다. 구렁이는 구보렁구보렁 계속 왔다갔다 하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운 놈을 향해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구슬이다. 그러자 신부는 그 구슬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밉다. 너 죽어라. 구렁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신부는 구슬을 가지고 돈 없으면 돈 나오라 하고 옷 없으면 옷 나오라 하면서 신랑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주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장승으로 도둑 잡은 원님 옛날에는 오로지 머리를 써서 범인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순이라는 곳에 이지관이라는 원님은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썼다고 합니다. 하루는 원님이 관가에서 나란히를 보고 있는데 웬 종이장수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원님한테 잃어버린 종이짐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장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종이를 내다팔려고 지게에다 종이를 잔뜩 찍고 가는데 갑자기 똥이 너무 마려운 겁니다. 너무 급해서 지게를 내려놓고 뒷간에 가서 똥을 누고 왔는데 아 글쎄 돌아와 보니까 종이짐이 없어져 버렸지 뭡니까? 원님은 종이 장수의 말을 듣고는 예끼 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게를 그렇게 함부로 놔두고 변을 누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짐을 맡겨두고 가든지 해야지. 네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종이 짐을 대체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하고는 종이 장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은 관리들을 데리고 고을 밖에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술이랑 떡이랑 잔뜩 먹고 마시면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관가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 길가에 장승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원님은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봐라, 저기 얼굴을 붉히고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러자 관리들이 대답했지요. 예,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장승입니다. 장승? 아니, 아무리 장승이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도 않고 뻣뻣하게 서 있단 말이냐. 저렇게 무례하고 괘씸한 놈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라. 원님은 큰소리로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쥐에서 하는 소리구먼.하고는 서로 눈짓을 하면서 킥킥 웃었지요.그래도 어쨌든 원님의 명령이라 장생을 뽑아서 옥에다 넣긴 넣었어요.원님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내일 저 놈을 엎어놓고 곤장을 칠 테니 저 놈이 밤중에 도망치지 않게 잘 감시해라. 만일 저놈이 도망이라도 가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들 모두 크게 혼날 줄 알아라. 관리들은 건성건성 대답했지요. 취해서 하는 말로 여기고, 모두들 장승을 지키지도 않았고, 원님은 한밤 중에 살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영리하고 날생 관리 하나를 불렀어요. 가서 오간에 넣어둔 장승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가 땅에 묻든가 어디에 넣어두든가 해라. 날생 관리는 장승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감춰뒀지요. 다음 날 원님은 일찍 아침밥을 먹고 동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라고는 관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어서 어제 가둬둔 장승을 이리 데려오너라. 관리들은 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승이 있어야 말이지요. 모두들 장승을 찾느라고 야단이었지요. 멋들라느냐 얼른 장승을 가져오지 않고. 원님이 목소리를 높여 재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장승이 없어졌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버럭 화를 냈어요. 무례하고 뻣뻣한 장승놈이 도망칠지 모르니 밤새 잘 감시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너희들은 내명을 어기고 죄수를 놓쳐버렸다. 너희들 죄가 크다. 그러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관리들은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빌었습니다. 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죄값으로 각각 종이 한두루마리씩을 당장 갖다 바쳐라. 바칠 때는 꼬리표를 달아서 바친 사람의 이름을 써 넣어라. 만일 못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곤장 스무대를 칠 테니 그리 알고라 관가에 있던 관리들은 모두 서둘러 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에 가서 종이를 구했지요. 하지만 너나 할것 없이 종이를 구하는 동에 종이가 금세 바닥이 난 겁니다. 몇몇 관리들은 종이를 구해오지 못했어요. 시장에 종이가 다 떨어져서 못 사왔습니다. 한 관리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을 하자, 원님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만 둬라. 대신 구해온 종이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하고는 종이를 한 곳에 모아뒀지요. 그러고는 종이짐을 잃어버렸던 종이장수를 불러드렸습니다. 여기 쌓여있는 종이 중에 내 종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 있다면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야 제가 만들었으니 찾을 수 있지요?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아라. 종이장수는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 냈어요. 원님은 그 종이에 붙어 있는 꼬리표를 보고는 누가 이 종이를 사왔는지 알아냈지요? 그래서 그 관리를 불러서는 어디에서 샀는지 물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샀다면서 종이를 팔았던 장수를 데리고 왔어요. 너는 이 종이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원님이 묻자 종이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개한테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개를 데리고 오너라. 아무개를 원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님은 아무개에게 물었어요. 네이놈, 네가 어제 종이를 도둑질했느냐? 그랬더니 과연 종이를 훔쳐다 팔았다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이를 훔친 도둑은 혼내고 종이 장수에게는 종이를 찾아주고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도 잡고 물건도 찾아주게 된 거랍니다. 공주와 청년의 슬픈... 2년 옛날 옛날에 백두산 천지에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어여쁜 딸이 있었어요. 용왕의 딸은 천지에서 노는 것보다 물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공주는 틈만 나면 물 밖으로 나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공주는 꼭 가족신을 신고 물 밖으로 나왔는데 신발이 없으면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공주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물 밖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여름 꽃들이 어찌나 예쁘게 피었는지 꽃을 보면서 뛰어다니다가 그만 가죽신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주는 깜짝 놀라서 가죽신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지 신발 한 짝이 없어졌네. 가죽신이 없으면 용궁으로 갈수 없는데 어쩌면 좋아 공주는 사색이 되어 가죽신을 찾아 헤맸지만 밤이 이슥하도록 가죽신을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지니 너무 무서워 집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아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신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청년이 울고 있는 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밤도 깊었는데 왜이 깊은 산 속에서 울고 있소? 너무 어두워져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발을 잃고 헤맸더니 발도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답니다. 이런 안 되겠군요. 누추하지만 오늘 밤은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시지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무서워요. 공주는 절뚝거리며 청년의 뒤를 따라 청년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잃고 헤매던 공주의 한쪽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청년은 공주의 상처난 발에 약초를 찌어 정성껏 발라주었어요.아가씨 집은 어디인가요?사실 저는 백두산 천지 속 용궁에 사는 공주입니다.물 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그만 가죽신을 잃어버렸어요.공주의 말에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용궁의 공주라고요?그러고 보니 마을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옷을 입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용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잃어버린 가죽신을 찾고 있었어요. 신발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재워주고 다친발도 치료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워요. 다음날 청년은 공주에게 정성껏 집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주는 다정하고 정많은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집신이라도 신고 신발을 찾으러 가봅시다. 혹시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하시는 아바엄마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공주는 어제의 기억을 더듬어 꽃밭을 중심으로 집신 장수 청년과 함께 가죽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청년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공주는 청년의 손에 들린 자신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은 공주는 아주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청년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볼수 없겠군요. 청년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은 하룻밤 사이에 공주에게 사랑을 느껴서 헤어지기 싫었어요. 아니에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날마다 부으로 나올게요. 정말입니까? 그럼 저도 날마다 아가씨를 볼수 있게 천지로 나가겠습니다. 공주와 청년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헤어졌습니다. 공주는 청년이 찾아준 가족 신을 신고 무사히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용궁으로 간 공주는 청년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공주를 그리워하기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공주는 이제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가 사라진 이틀 동안 용왕의 애를 태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용궁으로 돌아온 공주에게 사실 이야기를 들은 용왕은 공주를 다시는 물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공주는 청년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시달렸습니다. 청년 또한 공주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공주를 애타게 그리워하던 청년은 어느 날부터 매일매일 집신에다 예쁜 들꽃을 담아서 천지에 띄웠습니다. 공주, 보고 싶소. 내 마음을 전하니 이 집신을 보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오. 집신을 본 공주는 한눈에 청년이 보낸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이 집신과 꽃은 틀림없이 못해 있는 도련님이 내게 보낸 거야. 도련님도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생각한 공주는 청년이 보낸 집신과 꽃을 보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공주는 날마다 천지로 보내는 청년의 집신과 꽃을 모아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이 소식이 용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공주가 날마다 천지에 떠있는 집신을 모으고 있다고. 분명 이것은 무태 있는 그자의 짓일 거야. 이러다간 공주가 큰일 나겠어. 공주와 청년의 사이를 눈치챈 용왕은 청년을 불러 엄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천지의 집신을 띄우지 마시오. 청년과 우리 공주는 만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공주가 그리운 청년은 집신을 계속 천지에 띄웠습니다. 화가 난 용왕은 청년이 집신을 만들지 못하도록 청년의 한쪽 팔을 못쓰게 해버렸어요. 팔을 못쓰게 되어 집신을 만들 수 없으니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있던 청년은 마침내 두 발로 집신을 만들게 되어 천지에 다시 띄웠습니다. 공주는 청년의 집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용왕에게 딱한 번만 청년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용왕은 더욱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더욱더 화가 난 용왕은 청년의 두 발을 못쓰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어요. 공주, 이제는 집신을 그대에게 보낼 수도 없으니, 내가 공주에게 직접 가리다, 물 속에서 잠시라도 공주의 얼굴을 본다면 소원이 없겠소. 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 없었던 청년은 천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뭐라고, 청년이 천지에 빠졌다고, 공주가 알기 전에 빨리 청년의 시신을 수습하라. 용왕은 공주가 청년의 죽음을 알기 전에 먼저 청년의 시신을 거두어 산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공주의 하녀가 알고는 공주에게 전했어요. 공주마마 매일 집신을 보내던 사람이 천지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용왕님이 그 시신을 백두산 깊은 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공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도련님이 팔을 못 쓰게 되고 목숨까지 버렸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도련님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어. 작년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던 공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용왕은 공주의 죽음에 무척 애통했지요. 청년 때문에 자신의 딸이 목숨을 버렸다는 생각을 한 용왕은 죽어서도 공주와 청년이 만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왕은 청년의 무덤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공주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듬해 여름이 되었습니다. 공주의 무덤에 노란 꽃이 피었어요. 노란 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둘 피어나던 노란 꽃은 점점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노란 꽃은 어느새 백토산을 뒤덮을 정도가 되어 마침내 멀리 떨어진 청년의 무덤가에도 피어났습니다. 꽃이 된 공주가 마침내 청년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주와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여름날만 되면 백도산을 뒤덮는 노란 꽃을 두메 양귀비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동자를 닮은 꽃.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조그마 남자의 새님과 어린 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 마을에서 찬밥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식량을 구하고자 마을로 내려간 스님이 담벼락 아래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 나와 있니? 저는 집이 없어요. 그럼 부모님은 돌아가셨니? 어린아이는 덜덜떨면서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밥도 못 먹었겠구나. 나와 같이 절로 가자. 따뜻한 밥을 해줄 테니. 따뜻한 밥이라는 말에 어린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아이는 새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님은 가엾은 어린 아이를 알뜰히 보살폈습니다. 동자생이 된 아이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아주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암자 마당을 쓸고 새님의 잔심부름도 제법 잘했습니다. 동자는 새님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암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암자에서는 겨울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눈이라도 내린다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뗄것 등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겨울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님은 겨울 준비를 위해 마을에 다녀와야 했어요. 겨울 나기에는 땔감과 식량이 부족하구나. 더 추워지기 전에 마을에 나가 식량을 구해와야겠다. 스님,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매일 산에서만 지내던 동자는 마을로 내려간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 모처럼의 마을 구경 생각에 들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동자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어요. 눈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하늘이 잔뜩 흐렸기 때문이지요. 어째 눈이 쏟아질 듯 하니 날이 저물기 전에 나 혼자 얼른 다녀오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러니 너는 남자에 있거라. 내 얼른 다녀오마. 스님은 어린 동자를 암자의 홀로 남겨두고 바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스님이 암자에서 출발한 지 얼마 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허, 눈이 쌓이면 산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서 서둘러야겠구나. 마을에 도착한 스님은 부지런히 겨울을 지낼 준비물과.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산속 암자에 혼자 있을 동자가 걱정이라 빨리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스님이 산으로 돌아가야 할 저녁 무렵에는 산에 눈이 무척 많이 쌓이고 말았어요. 겨울에는 일찍 어두워지는 탓에 스님은 암자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산길을 찾을 수 없었던 스님은 어린 동자 때문에 애가 탔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스님은 암자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눈이 워낙 많이 쌓여 도저히 산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로구나. 어린 동자가 밥도 굶고 주위에 떨고 있을 텐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새님은 산을 오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쌓인 눈 때문에 길도 사라졌고 걸음을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오르다가 새님도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기진맥진한 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겨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암자에 있는 동자는 너무 어려서 불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도 모르고 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이 내린 눈 탓에 스님이 오지 못하자 동자는 추운 남자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스님, 너무 무서워요. 얼른 오세요. 어린 동자는 울면서 새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눈은 며칠 동안 계속 내렸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동자는 암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동자는 낮이고 밤이고 무서움과 배고픔에 떨면서 새님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동자는 밤이면 추위에 떨면서 잠이 들고 햇살이 비치는 낮이 되면 눈을 고스란히 맞으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암자의 마당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스님, 얼른 오세요. 동자는 훌쩍훌쩍 울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였어요. 암자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여인으로 변해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눈이 내리는 마당을 사뿐히 가로질러 동자에게로 갔지요. 여인은 쓰러져 있는 동자의 몸을 꼭 안았습니다. 동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누군가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스님? 동자의 힘없는 목소리에 여인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몸이 따뜻해져요. 잠이 와요, 스님. 동자는 눈도 뜰수 없었지만 몸이 따뜻해지자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동자는 여인의 품에 안겨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쌓였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자 스님은 바삐 서둘러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동자 생각에 쉬지도 못하고 가파른 산을 타고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동자부터 찾았습니다. 얘야 어디에 있니? 스님은 애타게 동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자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지요. 마음이 급해진 스님은 부처님을 모신 곳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에도 동자는 없었습니다. 동자를 애타게 찾던 스님의 눈에 마당 끝에 동그랗게 쓰러져 있는 동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왔다. 이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새님은 동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동자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너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좋으냐. 새님은 동자의 시신을 부여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마음을 추스른 스님이 동자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죽어있는 동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스님의 가슴은 더 아파져 왔지요. 너무나 큰 슬픔 속에서 스님은 동자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예야, 부디 다음 세상에서는 밥 굶지 말고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스님은 날마다 동자의 무덤 앞에서 예보를 드리며 어린 동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모질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햇볕이 따뜻해지자 동자의 무덤가에 푸른 풀들이 자라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 보는 불이구나. 동자의 무덤가에 피었으니 꼭 동자를 보는 듯 하구나 새님은 그 풀을 뽑지 않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얘야 극락에서는 부디 배골지 말고 행복하게 살거라 새님은 동자에게 말하듯 그 풀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햇살이 뜨거워지는 여름이 되자 풀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스님은 꽃이 있고 우리 동자를 닮았구나. 동자가 죽어서 꽃이 된 것이 틀림없어. 이제부터 이 꽃을 동자 꽃이라고 부르자. 스님은 동자의 무덤가에 피어난 꽃을 동자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꽃을 보며 살아 생전 동자에게 말하듯 늘 말을 걸곤 했습니다. 동자의 얼굴을 닮은 붉은 꽃은 암자에서 마을로 가는 길을 향해서 번져나갔어요. 새님이 길을 잃지 않도록 꼭 안내하듯이 말입니다. 새님에게 이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이 꽃을 보면 동자 꽃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지혜로운 꼬마 옛날 옛날에 훈장님이 글을 읽다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꾀를 알아볼 겸해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나를 한번 이방 밖으로 나가게 해 보거라. 그럼 그 아이한테는 큰 상을 주마. 한 아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불이야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훈장님은 놀라지 않았지요. 아니 눈도 끔쩍 안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또한 아이가, 호랑이다, 호랑이, 방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훈장님은 콧방귀도 안 끼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훈장님, 밖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훈장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여럿이서 훈장님을 잡아서 끌어당겼지요. 하지만 훈장님의 엉덩이는 단한 쪽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이가 소리쳤어요. 쥐예요, 훈장님. 훈장님 뒤에 쥐가 있어요. 하지만 훈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않고 지켜만 보던 한 아이가 훈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훈장님, 훈장님을 방 안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해도 상을 주실 건가요? 그러자 훈장님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더냐? 한번 해보겠느냐? 네, 훈장님. 밖에서 방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훈장님. 그러면 훈장님께서 우선 밖에 나가계십시오. 알겠느니라. 내가 일단 방 밖으로 나갈 테니 네가 나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 봐라. 하면서 훈장님은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장님. 훈장님은 지금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훈장님은, 아차!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내 놈한테 넘어갔구나. 훈장님은 껄껄 웃고 친구들도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상을 줬대요. 서당에서 가장 어린 꼬마였던 그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었답니다. 개나리네 식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어머니가 개나리라는 딸과 아들 두 명을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삭바느질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갔지만 아이 색과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개나리네는 밥을 먹는 날보다 죽을 끓여 먹거나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동안 개나리와 두 남동생은 나무를 뜯거나 산에 가서 삭쟁이를 주워와 뗄감으로 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곡식이 모자라 살림이 어려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옷을 지어 입지 않아 반해질감이 없었습니다. 큰일이구나. 흉년이 들어 그나마 들어오던 삭반해질거리도 없네.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아이들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나? 어머니의 근심은 하루도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곡식을 살수 없는 어머니와 개나리는 온종일 남의 집에서 굳은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나마 흉년에 이런 일이라도 자주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상과 드레나가 캔 나물로 멀건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징얼거렸지만 겉보리죽도 끓여 먹일 형편이 되지 않았지요. 굶는 날이 허다해 입에 풀칠조차 할 여력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밥동냥을 다녔습니다. 찬밥 있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좋으니 좀 주십시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집마다 그리 넉넉한 양식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남은 밥을 조금씩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밥 동량으로 겨우 개나리네 식구들은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몸이 세약했던 어머니가 너무 굶다 보니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하든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나다가 다시 쓰러졌지요. 개나리와 동생들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자리에 눕혔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으니 걱정이로구나. 그때 개나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신 제가 동생들을 돌볼게요. 어머니는 얼른 병을 떨치고 일어나세요. 겨우 열 살인 개나리는 병든 어머니를 대신해 바가지를 들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더니 어린 내가 고생이 많구나. 마을 사람들은 어린 개나리가 안쓰러워 식은 밥과 남은 반찬을 바가지에 덜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나리는 인사를 깍듯이 하고 집으로 돌아와 죽을 끓였습니다. 먼저 동생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아픈 엄마의 입에도 떠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계속될수록 밥알이 둥둥 뜬 죽은 어느새 한 그릇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동생이 죽그릇 옆에 앉아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너희는 어머니가 잡수시고 난 다음에 먹자, 알았지? 두 남동생은 배가 고팠지만 누나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죽그릇을 아이들 앞으로 밀어냈어요. 어머니, 더 드시지 않고요? 아니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너희가 먹어라. 그 말에 철없는 동생들이 죽을 서로 먹겠다고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개나리는 밖으로 나가 물을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물을 마시면 배고픈 것이 조금은 사라지니까요. 내가 어서 일어나야 할 텐데. 병색이 점점 짙어가는 어머니는 개나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얼른 일어나세요. 그럴 때마다 개나리는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개나리는 아픈 어머니의 병시중을 들면서 어린 동생들과 함께 드레나가 나무를 캤습니다. 그나마 햇볕이 있는 여름과 가을에는 드레나가 나물이나 약초 등을 구할 수 있어 마을에서 얻어온 밥을 섞어 죽을 끓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도 차지 않아서 견딜 수 있었는데 눈보라 치는 겨울이 되자 나무를 구할 수도 없고 밥 동량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겨울이 되었지만 겨울옷이 없는 개나리는 얇은 여름옷을 입고 쇼 위에 덜덜덜 면서 밥 동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마을 사람들은 개나리의 행색을 보고 간혹 다 떨어진 옷실망정 입으라면서 주곤 했습니다. 개나리는 그 옷을 가져다가 역시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동생들에게 입혔지요. 와 옷이다. 형, 이걸 입으면 덜 추울 거야. 다 낡은 옷을 입고 지내던 남동생들이 어두운 옷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개나리는 자신이 옷을 입은 듯 기분이 좋았지요. 어머니는 자신이 입던 옷을 개나리에게 주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입을 옷도 없으니 이 옷을 입거라. 이 옷을 주시면 어머니 겨울옷이 없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다 나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 내가 입거라. 어머니가 준 옷을 걸치자 꽁꽁 얼었던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개다리는 어머니가 준 옷을 입고 간혹 품앗실를 나가 삭슬 받아오거나 밥을 얻어와 죽을 끓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점점 추워지고 눈보라가 졌지만 개나리네 집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나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방 안에 고드름이 생길 지경이었어요. 밥도 굶고 힘없이 누워 있는 동생들이 어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들을 힘없이 안았어요. 개나리네 식구들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으로 추운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누나 너무 춥고 배고파. 동생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개나리는 손을 호호 불면서 날이면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은밥을 얻어와 멀건죽을 끓여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죽이라야 많은 물에 식은밥을 아주 조금 넣고 끓인 것이라서 죽이라기보다는 그냥 쌀뜨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모자라 개나리는 물로 배를 채우거나 굶을 때가 많았지요. 거의 굶다시피 살아가는 개나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노랗게 변했습니다. 개나리는 길을 걷다가 조그만 삭쟁이라도 보이면 늘 주워왔습니다. 그것을 모아 군부을 떼야 했던 것이지요. 어린 동생들도 길거리를 다니며 조그만 나무조각이 보이면 집어왔습니다. 하지만 삭쟁이는 몇개 되지 않아 불을 붙여도 금세 꺼졌습니다. 방은 여전히 냉골이었어요.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마치 살을 애는 것처럼 주었습니다. 어느날, 동생들이 제법 굵은 나뭇가지를 많이 주워왔습니다. 누나, 사람들이 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나봐, 나뭇가지가 많더라고. 이거 봐, 많이 주워왔지? 남동생 둘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안고 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군부를 실컷 뗄수 있겠네. 개나리와 동생들은 산에 올라가 사람들이 흘리고 간 나뭇가지를 잔뜩 주워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불을 떼지 못했던 터라 방은 몹시 추웠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이틀 동안 굶은 탓에 모두 기운이 없었지요.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얼어 죽을 만큼 주었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저 나뭇가지를 다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겠어. 개나리는 그동안 주워온 나무를 긁어모아 아궁이의 불을 지폈습니다. 오랜만에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자 개나리는 기분이 좋았어요. 따뜻한 방에서 푹 자고 나면 어머니와 동생들도 조금 기운이 날 거야. 아궁이의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개나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동생들 옆에 누웠습니다. 개나리야, 방에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누나, 방이 따뜻해지니까 참 좋아. 잠이 잘 오네. 동생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오랜만에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해지자, 개나리와 어머니와 동생들은 얼어붙은 몸이 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동생들은 꿈속에서 건강했던 어머니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듯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잠꼬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바람에 불을 떼던 아궁이에서 불꽃이 튀면서 아궁이 밖에 있던 나뭇가지에 옮겨 붙었습니다. 나뭇가지 타는 소리가 났지만 개나리의 식구들은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세찬 탓에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쓰러져 가던 초가지붕에 불이 붙자 불은 금세 온 집안을 태웠어요. 하지만 모처럼 따뜻한 방에서 깊이 잠이 든 개나리와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째 개나리네 집이 모두 불에 탔네. 저 불길에 아무도 못 살아나왔나 보네. 불쌍해서 어쩌나. 불길을 보고 뛰쳐나온 마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집이 모두 타버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개나린의 가족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불에 탄 개나린의 집터에서 처음 보는 나무가 자랐습니다. 나무라기보다는 풀보다는 조금 크고 굵은 줄기 같기도 했어요. 날이 따뜻해지자 그 나무에 노란 꽃이 피어났습니다. 개나리네 집터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개나리네 집터에 꽃이 피었구먼. 저 꽃은 처음 보는 꽃이야. 그러게 나무도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개나리네 식구를 닮은 것 같이 가늘구먼. 얼굴이 노랗던 개나리처럼 적꽃 색깔도 노란색이야. 이복에 개나리 내 식구처럼 꽃잎이 되게 일세. 에구, 불쌍한 사람들, 가족 모두 불길에 들이댔으니 한이 되어 꽃이 되었나 보구려. 그런가 보네, 얼굴이 노랗던 개나리 내 식구를 보는 듯 하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개나리 내 식구들처럼 몹시 가는 나무, 못 먹어서 노랗게 뜬 얼굴을 하고 다녔던 개나리네 식구들처럼 꽃색깔이 노란색이고 꽃잎이 개나리네 식구수인 네 개인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개나리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꿈에 나타난 여자. 권판서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권판서는 첫째 딸의 배필을 찾던 중 하늘을 보고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위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조정에 벼슬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니 실립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인상이 좋고 나중에는 꼭 훌륭한 대장이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판서는 실립을 둘째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실립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노루 한 마리를 쫓아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아주 깊은 산 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날도 저물어 어딘지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당황한 실리비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에 사람 사는 집이 있는 모양이다. 일단 저기라도 가보자. 실리비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웬 집인가 싶었지만 우선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보시오 주인장. 실립이 사람을 찾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또 대문 하나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부르니, 안채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나는 새도 잘 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루 사냥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실립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붙였지만, 여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손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이 주무실 방이 없으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실립은 다시 사정하였습니다. 처마 밑이라도 산 속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헛간이든 어디든 좋으니 하룻밤만 자고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자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주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후회하다니요? 이댁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실립이 자꾸 물으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본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언제인가부터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난리를 피하려고 이산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비 하나가 자기 힘센 것만 믿고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그 노비는 다른 노비들과도 싸워서 여러 노비가 집을 나가게 하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이 집안을 차지해 버렸답니다. 아이고, 저런 큰일이 있었군요. 여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노비가 전부터 계속, 제게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도 이 노비 때문에 돌아가시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노비가 집에 찾아올 것이고 저는 그 전에 자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손님을 집안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눈물 지으며 이야기하는 여자를 보고 실립은 대뜸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연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런 일을 그냥 두 곳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비는 언제쯤 온답니까? 그 노비는 저 곡에 너머에 자기 집을 따로 짓고 사는데 밤이 깊은 시각이 되면 찾아옵니다. 실립은 알았다고 하고 여자에게는 벽장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립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방 안에 앉아 문틈모로 내다보며 노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여자가 말한 그 시간이 되니 덩치가 큰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오더니 여자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여자가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자. 노비는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줄로 알고는 술을 잔뜩 먹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실립은 그때를 노려 화살을 쏘았지요. 노비는 화살을 정통으로 맞아 고꾸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실립이 그 집을 나서려는데, 여자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리셔도 좋고 소실로 들이셔도 좋습니다. 이 산속에 저 혼자 살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나 신립은 여자를 부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낯선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당신은 당신대로 여기서 살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자가 몇 걸음 더 따라오며 매달렸지만, 실립은 그저 앞만 보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여자가 소리쳤어요. 전 그렇게 가시려거든, 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 실립은 여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말을 타고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자가 있던 집 쪽을 뒤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고 여자가 지붕 위에서 실립을 소리쳐 부르더니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실립은 그 장면을 보자 그만 아찔한 게 눈앞이 캄캄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립이 사냥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에 권판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실립이 권판서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섰더니 권판서가 신립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자네 얼굴을 보니 소심이 가득한 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겠나? 신립은 며칠 전 사냥을 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권판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자네는 크게 될 인물은 못 되는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여자를 그렇게 혼자 두고 여자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왔단 말인가. 내가 참 사람 잘못 보았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신립은 묵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와 큰 난리가 났지요. 실립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령이라는 고개에 진을 쳤습니다. 조령은 험하고 높은 고개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일본군이 오가는 모습을 보기도 쉽고 단 100명만 지켜도 1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립의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에서 퇴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을 등지고 진을 치셔야 합니다. 하도 선명하고 기이한 꿈이라. 실립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필시 귀신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수진이라. 그렇지. 당금대에 진을 치면 우리 군대 뒤편으로는 물이 있어 더갈 수가 없으니 죽을 힘을 다해 일본군과 싸워 잘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생각한 신립은 조령에서 내려와 당금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당금대는 너른 평지여서 일본군의 눈에 잘 띄었고 뒤에 강이 있으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립의 군대가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실립의 군대는 몇백 명이었고, 이들이 맞서 싸운 일본군은 몇천 명을 헤아렸지요. 실립의 군대는 그곳에서 크게 패하여 몰살당하였고, 실립은 그 일로 죄책감을 느껴 강물에 몸을 던져 세세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꽃이 된 콩쥐 옛날 어떤 사람이 일찍 부인을 잃고 딸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콩쥐였어요. 콩쥐의 아버지는 남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우자니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한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자기가 데려온 팥쥐만 귀여워하고, 공쥐는 몹시 미워했습니다. 팥쥐한테는 쉽고 편한 일만 시키고, 공쥐에게는 힘들고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밧쥐는 일을 잘하고 부지런한데 공쥐는 게으르고 일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날 새 어머니가 두 딸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공쥐에게는 썩은 보리살로 지은 밥을 점심으로 싸주며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라고 시켰습니다. 또팥쥐에게는흰 쌀밥 점심을 싸주면서 쇠호미로 모래밭을 매라고 시켰습니다. 밭으로 간 공지는 점심을 나무에 걸어 놓고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려니 힘만 들었습니다. 게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은 보리밥은 까마귀가 날아와 다 먹어버렸지요. 공쥐는 점심까지 굶어야 했습니다. 공쥐는 너무나 서러웠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공주가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더니 암소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공주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암소가 물었습니다.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려니 너무 힘들어요. 점심도 까마귀가 먹어버렸고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자꾸 나요. 공쥐의 대답에 암소가 말했습니다. 공쥐야, 그만 울고 저기 내가에 가서 머리를 감고 깨끗이 목욕하고 오렴. 그동안 내가 밭을 다 메놓을게. 공쥐는 암소가 시키는 대로 내가에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암소가 그 넓은 자갈밭 김을 다 매놓았어요. 콩지야 이번에는 내 입속에 손을 넣어봐. 먹을 것이 들어있을 거야. 콩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암소의 입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암소의 입속에서 밥이며 과자, 떡처럼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잔뜩 나왔습니다. 콩쥐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콩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새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밭도 다매지 않고 벌써 집에 오다니? 새어머니는 대문을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공쥐가 그 넓은 자갈밭을 다매지 못할 줄 알면서도 일을 시킨 것이지요. 공쥐는 암소에게 받아온 음식을 문틈으로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문좀 열어주세요. 새 어머니는 공쥐가 가져온 좋은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공지가 가져온 음식을 먹었지요. 너이 음식들 대체 어디서 훔쳤느냐? 새 어머니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다그쳤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암소가 준 거예요. 공지는 새 어머니에게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공주의 이야기를 다 들은 새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는 실컷 먹었을 테니 그만 먹어. 새어머니는 공주가 가져온 음식을 밭쥐와 둘이서만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배부를 거라며 저녁도 주지 않았지요. 저도 배가 고파요. 저녁밥 좀 주세요. 콩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사정했지만 새 어머니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내가 네 밥까지 차려줘야겠니? 부엌에서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 다음날 새 어머니는 어제와는 반대로 일을 시켰습니다. 팥쥐에게는 보리밥 점심에 나무 호미를 주고 자갈밭으로 보냈습니다. 콩쥐에게는 쌀밥 점심에 쇠호미를 주고 모래밭 김을 매게 했어요. 밭쥐는 밭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지 않고 빈둥거리며 점심때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제처럼 까마귀가 날아와 팥쥐의 점심을 먹어버렸어요. 이 못된 까마귀야, 왜내 점심을 훔쳐먹니? 팥쥐는 까마귀를 쫓으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콩쥐의 얘기처럼 정말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왔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팥쥐는 암소를 흘끼보더니 더 서럽게 우는 척했습니다. 내 점심을 까마귀가 다 먹어버렸어요. 배가 고프니 먹을 것좀 많이 주세요. 마음 시착하게 생긴 암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아래 내가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내 입에 손을 넣어봐라. 파쥐는 얼른 씻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암소의 입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잡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팥쥐는 떡이며 과자, 과일들을 욕심사납게 잔뜩 움켜잡았지요. 너무 많이 잡는 바람에 손이 빠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화가 난 암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밭쥐는 암소가 뛰는 대로 매달린 채 끌려 다녔습니다. 암소는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마구 뛰어다녔어요. 밭쥐는 자갈에 쓸리고 가시에 옷이 찢겨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밭쥐는 너무 아파서 쥐고 있던 음식들을 놓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겨우 암소에게서 떨어질 수 있었지요. 결국 팥쥐는 아무것도 못 꺼내고 피투성이가 된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팥쥐가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고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팥쥐가 고운 옷까지 얻어 입었구나. 떡이며 과자를 많이 얻어왔겠지.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팥쥐의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새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지솟았어요. 콩쥐, 네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 팥쥐가 다치고 고생만 했지 않느냐? 새어머니는 콩쥐의 머리를 잡고 마구 때렸습니다. 콩쥐는 서러워서 엉엉 울었지요.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콩쥐와 팥쥐에게 배를 자라고 시켰습니다. 둘이서 누가 배를 많이 짜는지 내기를 해보아라. 새 어머니는 콩쥐에게는 새 북을 주고 볶은 콩을 주었습니다. 팥쥐에게는 길이 잘든 북과 찰밥을 주었습니다. 북은 배틀에 달린 도구인데 길이 들수록 배가 잘 짜였지요. 콩쥐는 콩을 한 줌씩 먹으면서 배를 짰습니다. 길이 들지 않은 새 북을 가지고도 콩쥐는 배를 많이 짰어요. 팥쥐는 찰밥을 한 덩이씩 떼어 먹으며 배를 짰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찹쌀이 손에 찐득찐득 달라붙었지요. 찹쌀 한 덩이 먹은 다음 손을 씻고 배를 짜고 또한 덩이 먹고 손 씻고 배 짜고 이러다 보니 팥쥐는 배를 얼마 짜지 못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이번에는 이를 반대로 시켰어요. 콩쥐에게는 길이 잘든 북과 찰밥을 주었고, 팥쥐에게는 볶은 콩과 새 북을 주었습니다. 팥쥐는 콩 하나를 집어먹고 배 한번 짜고, 또콩 하나를 집어먹고 배 한번을 잤습니다. 그 바람에 배를 얼마 못 잤지요? 콩지는 물을 한 바가지 떠다놓고 손에 물을 묻혀서 찰밥을 떼어 먹으며 배를 짰습니다. 그래서 팥지보다 배를 훨씬 많이 짰지요. 새 어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데리고 온 팥지가 콩지보다 잘하는 것을 보려고 별짓을 다했는데도 번번이 팥지가 지기만 했지요. 새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공지를 더 미워하고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건넌마을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새 어머니와 파찌는 구경을 간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공지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공지의 말에 새 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넌 집에서 일이나 해. 집안 청소부터 하고, 부엌도 깨끗이 치우고, 도개다 물을 가득 채우고, 마당에 있는 벼 다섯 섬을다 찌어 놓고, 저녁밥을 지어 놔. 시킨 일을 다 마치면 오던지. 그런데 새 어머니가 말한 독은, 밑이 빠져 있어. 아무리 물을 주어도 물이 새 가득 채울 수 없었습니다. 벼 다섯 섬은 힘센 남자가 하루 종일 걸려도 다 찢지 못할 정도로 많았고요. 그래도 공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넓은 집을 안파크로 깨끗이 청소하고 부엌도 말끔히 치웠어요. 일은 해도 해도 줄지 않았고 공지는 너무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콩지는 다시 엄마 생각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새 수백 마리가 날아와 마당에 널어놓은 벼 위에 앉아 벼를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콩지가 다급히 새들을 쫓았어요. 그런데 새들이 날아간 자리에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쌀알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들이 대신 별을 지어 놓은 것이었지요. 콩쥐는 물을 길어 밑빠진 독에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독 밑에 구멍을 메워 주었어요. 그 덕에 콩쥐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밥까지 지은 콩쥐는 새 어머니가 시킨 일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밥까지 지어놓고 일을 끝마친 공지도 부랴부랴 잔칫집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고 갈 옷이 없었지요. 공지는 또 울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처럼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왔습니다. 공지야, 왜 울고 있니? 잔칫집에 구경 가고 싶은데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신발도 없고요. 암소는 예쁜 옷과 꽃신을 주었습니다. 공주야 울지 말고 이 옷을 입고 이 신발을 신고 가거라. 공지가 방에 들어가 옷을 입고 나오자 암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실 암소는 바로 죽은 공주 어머니의 영혼이었습니다. 공지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암소로 변해 콩지를 도와주었던 것이지요. 암소가 준 옷과 꽃신은 너무나 예뻤습니다. 콩쥐는 서둘러 잔치집으로 갔어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콩지 옆에 모여 부러워했습니다. 어머나 참 고운 아가씨구나. 사람들은 콩쥐의 옷도 만져보고 꽃신도 쓸어보았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도 사람들 틈에 끼어 새로운 예쁜 처녀가 누구인가 구경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아니 얼마나 예쁘기에 다들 저렇게 난리람? 새어머니는 콩쥐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하라는 일은 안하고 여긴 뭐하러 왔느냐? 새어머니는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콩쥐를 야단치며 때렸습니다. 결국, 콩쥐는 잔치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쫓겨와야 했지요. 불쌍한 콩쥐는 너무나 서러워 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러거라, 원님 행차시라.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쥐는 얼른 집을 향해 뛰었어요. 너무 서두르다 그만 꽃신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지나가던 원님이 꽃신 한 짝을 발견했어요. 여봐라, 저 꽃신을 이리 가져와라. 신부름 하는 사람이 얼른 꽃신을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참으로 고운 신발이구나, 이 꽃신의 주인은. 얼마나 예쁠까,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보자. 원님 일행은 마을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그곳에 모인 처녀들에게 누구 꽃 신인지 신어 보라고 했어요. 팥쥐가 제일 먼저 뛰어 나왔습니다. 내 네, 신이에요. 하지만 팥쥐는 발이 커서 신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의 발을 구부려 억지로 신겼지요. 맞지 않는 신을 신고 걸으려니 발이 너무 아파 자기도 모르게 절뚝거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원님이 호통을 쳤어요.아니 이런 고향 것이 있나.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 신이라고 속이다니. 괘씸하기 그지없구나.여봐라.저 못된 것을 당장 끌어내 곤장을 쳐라.원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을 신겨 보았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원님은 곧 신의 임자를 찾아 이웃 마을까지 왔습니다. 원님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처녀들에게 꽃신을 신겨 보았어요. 하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원님은 공주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공주에게도 신을 신어보라고 했어요. 공주가 꽃신을 신으니 발에 꼭 맞았습니다. 네가 바로 이 꽃신의 주인이구나. 원님이 콩쥐를 자세히 보니 참으로 예뻤습니다. 원님은 콩쥐를 데려가 홀례를 치르고 아내로 맞이했어요. 원님의 아내가 된 콩쥐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지요. 나는 콩쥐 엄마다. 나는 콩쥐 아우다. 둘다 거드름을 피우며 원님의 집을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혹시 좋은 것이 눈에 띄면 날름 집어갔습니다. 원님은 새 어머니와 팥쥐가 드나드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아내의 어머니와 동생인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원님이 먼 곳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원님은 자기가 집에 없는 동안 새 어머니와 팥쥐가 공쥐에게 나쁜 짓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장모님이나 처제가 오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원님은 공쥐에게 신신당보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팥쥐가 찾아왔습니다. 공주는 원님이 한 말이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공주야, 어서 문 열어. 너 주려고 밥죽을 해왔다. 그릇이 너무 뜨거워 손대겠다. 아이고, 뜨거워. 어서 빨리 문좀 열어. 공주는 그 말을 믿고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팥쥐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팥죽은 거녕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팥쥐는 콩쥐를 보더니 호대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콩쥐야? 목에 때가 왜 그리 많어? 원님이 봤다가 더럽다고 내쫓겠다. 날도 덥고 하니 우리 나가서 목욕이나 하자. 팥쥐는 콩쥐를 억지로 끌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콩쥐와 팥쥐는 옷을 벗고 고 연못으로 들어갔지요. 갑자기 팥쥐가 콩쥐를 연못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콩쥐는 그만 연못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어요. 팥쥐는 재빨리 물에서 나와 콩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콩쥐처럼 꾸미고 콩쥐 행세를 했지요. 팥쥐는 얼굴이 검고 공보의 목이 길었습니다. 돌아온 원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팥쥐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물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리 탔소? 콩쥐로 변장한 팥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돌아오시나 기다리다 애가 타서 일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어쩌다 얼근 거요? 당신이 오시는지 나가보다가 콩 멍석이로 넘어져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목은 또왜 그리 길어진 거요 당신이 오시나 보려고 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빼다가 일이 되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님이 연못가를 걷고 있었어요. 연못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쁜 꽃이로다. 원님은 감탄하며 하인에게 꽃을 꺾어 오도록 시켰습니다. 하인이 연못에 들어가 꽃을 꺾으려 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원님이 직접 꽃을 꺾으러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신기하게도 원님이 손을 대자 꽃은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꺾였습니다. 원님은 꽃을 방 안에 화병에 꽂아놓았어요. 방에 드나들 때마다 꽃을 바라보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원님의 기분을 아는지 꽃은 드나드는 원님을 향해 방긋 웃으며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팥쥐만 옆에 오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구나. 원님은 더욱더 꽃을 아꼈습니다. 팥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꽃주제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팥쥐는 원님이 외출한 사이 꽃을 나공이에 넣고 불 태워 버렸어요. 밖에 나갔다 온 원님은 습관처럼 꽃을 찾았습니다. 아니 꽃이 어디갔지? 팥쥐가 심술궂은 얼굴로 말했어요. 제가 태워 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원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 예쁜 꽃을 맘대로 태워 버리다니 이렇게 괘씸할 때가 있나? 며칠 뒤 이웃집 할머니가 불씨가 꺼졌다며 불씨를 얻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에서 불씨를 담아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불씨 속에 예쁜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슬을 비단 헝겊에 잘 싸서 장롱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나갔다만 오면 방 안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잘 차려진 밥상이었지요.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누가 이렇게 훌륭한 밥상을 차려놓는 거지. 어느날 할머니는 밖에 나가는 척 하며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장롱 안에 넣어두었던 구슬이 예쁜 처녀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아가씨는 맛있는 음식을 항상 잘 차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구슬로 변해 장롱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색시. 대체 누군데 이렇게 날마다 밥상을 차려놓는 거요. 할머니, 저는 옆집 원님의 아내 콩지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원님 색시는 옆집에 있는데 그건 제 아우 팥쥐예요. 팥쥐가 저를 속여 연못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러고는 제 행세를 하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나쁜 것이 있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요. 연못에 빠져 죽은 뒤 저는 꽃이 되었어요. 원님이 저를 꺾어다가 방안 꽃병에 꽂아두었지요. 그런데 원님이 꽃을 아끼자 심술이 났는지 팥쥐가 저를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구슬이 되어 할머니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할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원님을 모셔다가 저녁을 대접해주세요. 할머니는 원님을 찾아가 자기 집에서 저녁 진지를 드시라고 초대했습니다. 원님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과 어울리지 않게 젓가락이 짝짝이었지요. 할머니, 어째 젓가락짝이 안 맞습니다. 그때 장롱에서 콩쥐가 나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원님. 젓가락이 바뀐 것은 아시면서, 어찌 아내가 바뀐 것은 모르십니까? 원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쳐다보니, 진짜 콩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때서야 팥쥐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어요. 당장 팥쥐를 잡아다 다그치자,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던 팥쥐도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원님은 새 어머니와 팥쥐를 먼 데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된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참깨로 부자 된 아들. 어느 바닷가 마을에 구렁이가 산다고 알려진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한 천년쯤 오래오래 살다 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용으로 변신할 때는 큰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한답니다. 어느날 큰 바위 밑에 살던 구렁이가 이제 막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한 여자가 외쳤습니다. 우와, 저기 용이 올라간다. 그러자 그 순간 구렁이는 용이 되려다 말고 깡처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 구렁이는 아직도 용이 되지 못하고 그 바위 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바위 밑에서 안개가 퍼져 나오면 반드시 비가 왔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옛날에 깊고 깊은 산이 있었는데 그산 중턱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대낮에 가도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산을 피해 다녔지요. 어느 날한 나그네가 해도 져서 이미 캄캄하게 어두운데 그 산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거기는 대낮에 가도 위험합니다. 구렁인지 뭔지 정체 모를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어찌 그 길이 어두운 데를 혼자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그네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나그네가 하도 괜찮다고 하니 그냥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산에 들어가서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우다닥 우다닥 소리를 내며. 꽝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산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은 겁을 잔뜩 집어 먹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이 밤에 그곳에 갔으니, 구렁이가 그 사람을 가만둘 리 없지. 지금 그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늘이 우는 소리를 내는 모양이다. 나그네가 소리 나는 쪽으로 둘러보니 집채만큼 커다란 구렁이가. 용트림을 하며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고 넙죽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었답니다. 아이고 용님, 용이 되어 올라가소서, 용이 되어 저 하늘로 승천하소서. 나그네가 절을 하며 엎드려 빌었더니 구렁이는 몸을 몇번 뒤튼 뒤 용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구렁이는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겁을 집어먹고 놀라 자빠지거나 적이 용을 보라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승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나그네가 진심으로 빌어준 덕에 용으로 인정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그 뒤로 이용은 나그네에게 복을 많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용이 보살펴준 덕에 잘 살게 되었답니다. 달기 된 나무꾼. 옛날에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아침부터 열심히 나무를 해서 한짐 가득 쌓아놓고 막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나무꾼 아저씨, 저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헐레벌떡 달려온 노루가.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런 어서 이 나무 찜 속으로 들어가 숨어라. 마음이 착한 나무꾼은 노루를 나무 찜 속에 숨겨 주었습니다. 잠시 뒤큰 활을 가진 사냥꾼이 뛰어왔습니다. 사냥꾼은 두리번거리다가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노루 한 마리가 도망치는 것을 못 봤소. 나무꾼은 시체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저쪽 산모퉁이로 도망가더군요. 사냥꾼은 바비 산모퉁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모습이 사라지자 나무꾼은 노루를 꺼내주었어요. 자, 사냥꾼은 저쪽으로 갔으니 너는 이쪽으로 달아나렴. 노루는 나무꾼에게 꼬벅 절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절 구해 주셨으니 저도 아저씨를 돕고 싶어요. 소원을 하나 말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나무꾼은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단다. 다른 건 됐으니 장가나 가게 해다오. 걱정 마세요.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노루는 빙글에 웃으며 나무꾼의 귀에 살그머니 속삭였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선녀들이 그 연못에 내려와서 목욕을 한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미리 가서 숨어 있으세요.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면 그중한 명의 옷을 감춰놓으시고요. 선녀는 자기가 입고 온 옷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 선녀를 집으로 데려가 장가 드세요. 하지만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옷을 돌려주면 안 돼요. 노루는 말을 마치고 한 번씩 웃더니 껑충껑충 뛰어 제갈 길로 떠났습니다. 나무꾼은 노루의 말대로 보름달이 뜨는 날 연못에서 선녀들을 기다렸습니다. 보름달이 머리 위로 떠오르자 정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노루가 시킨 대로 한 선녀의 옷을 감췄습니다. 나중에 보니 가장 막내인 듯했어요. 한참 뒤 기분 좋게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각자 옷을 찾아 입고 하나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못에서 나온 막내 선녀는 옷이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남은 막내 선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옷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지요. 그때 나무꾼이 선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나무꾼을 본 선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울고 있습니까? 나무꾼이 시체미를 떼고 상냥하게 묻자 선녀는 더욱 서럽게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옷이 없어졌어요. 옷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나무꾼님, 제옷좀 찾아주세요. 나무꾼이 옷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리 없는 선녀는 나무꾼에게 옷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무꾼은 한참 동안 옷을 찾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저히 옷을 찾을 수가 없구려. 하는 수 없으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옷을 찾아 봅시다. 선녀는 울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터라 결국은 나무꾼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해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아직까지 때때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눈물짓곤 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무꾼은 선녀를 측은하게 여겼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설마 하늘로 돌아가지는 않겠지. 나무꾼은 감춰둔 옷을 꺼내 선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내 네, 옷이군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선녀는 반가워하며 옷을 입더니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고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그때서야 아이가 셋이 될 때까지는 옷을 내줘지 말라던 노료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같이 떠난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어요. 산에 가서도 나무를 하다 말고 울었지요. 그때 마침 예전에 구해 주었던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아저씨 왜 울고 계세요? 나무꾼은 노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런 그래서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옷을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그 연못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즘은 선녀들이 연못에 목욕을 하러 오지 않지만 대신 보름달이 뜨는 날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긷는답니다. 그 두레박을 타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노르는 말을 마치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날이 오자 일찌감치 연못가에 숨어 두레박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머리 위로 떠올랐고 노루의 말대로 커다란 두레박이 하나도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물을 쏟아버리고 그 속에 올라탔습니다. 두레박이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나무꾼은 두레박에서 내렸어요. 하늘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무꾼이 촌딱처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나무꾼의 아이들이 어디선가 달려왔어요. 나무꾼의 아내인 선녀도 나무꾼을 반갑게 맞았지요. 하지만 선녀의 부모님과 언니들은 나무꾼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감히 선녀를 아내로 삼더니 이제는 하늘나라까지 찾아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녀의 부모와 언니들은 나무꾼을 다시 땅으로 쫓아 보내기 위해 흉계를 꾸몄습니다. 선녀의 아버지는 나무꾼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살려면 그만한 재주가 있어야 하네. 자네에게도 그런 재주가 있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봐야겠네. 우선 내일 아침에 인사하러 오게나. 나무꾼은 장인의 말에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장인어른. 이제 매일 아침 무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장인은 차갑게 대고했습니다 자네 혹시라도 내일 오지 않으면 다시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 그리 알게. 장인은 나무꾼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는 듯휙 돌아가버렸습니다. 다음날 나무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인과 장모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꾼은 풀이 죽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아버지는 수탉이 되어 담 모퉁이에 서 있고, 어머니는 구렁이가 되어 담 위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 다시 가서 수탉과 구렁이에게 인사하세요. 장인과 장모는 나무꾼의 재주를 시험하려 동물로 둔갑을 했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시키는 대로 닭과 구렁이에게 꼬박 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왜 그렇게 흉한 모습을 나고 계십니까? 어서 저희 집으로 가셔서 아침 진지부터 드시지요? 장인과 장모는 나무꾼이 자기들을 알아보자, 그만하면 자기 딸과 하늘나라에서 살아도 되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선녀들은 달랐어요. 아버지, 겨우, 그까, 제주로 하늘나라에서 산다니 말도 안 돼요. 이번에는 화살을 멀리 쏘아서 찾아오면 살게 하고, 찾아오지 못하면 땅으로 내쫓으세요. 장인은 좋은 생각이라며 무릎을 치고는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가 화를 쏠 테니 그 화살을 찾아오게. 찾아오기만 하면 더 이상 자네를 시험하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네. 나무꾼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일단 대답은 했지만, 나무꾼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에게 선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세요? 나무꾼이 사실대로 얘기하자 선녀는 웃으며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따라가세요. 그곳에 화살이 있을 거예요. 단, 돌아올 때에는 절대 꺼내보지 말고 품속 깊이 숨겨오세요. 나무꾼은 신이 나서 강아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강아지를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장인이 쏜 화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나무꾼은 선녀의 말대로 화살을 품에 감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다 왔을 무렵 나무꾼은 갑자기 화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으니 꺼내도 별일 없겠지. 나무꾼은 중얼거리며 품속에서 화살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까치 한 마리가 나타나 손살같이 나무꾼에게 달려들더니 화살을 물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손쓸 틈도 없었어요. 나무꾼이 놀라 까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까마귀가 날아와 까치가 물고 있던 화살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솔개 한 마리가 따라 날아오더니 까마귀에게 화살을 빼앗아 사라졌습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열심히 쫓아갔지만 솔개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지요. 나무꾼은 자기 처지도 있고 멍하니 구경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지요. 아 화살 내 네, 화살 이미 까치도 까마귀도 솔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에게 화살이 있는 곳을 가르쳐줬던 강아지는 한심하다는 듯 나무꾼을 향해 멍멍 짖고는 혼자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눈물만 줄줄 흘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화살은 여기 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선녀가 나무꾼에게 화살을 내미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어? 나무꾼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언니들은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걸 싫어해요. 두 사람이 까치와 까마귀로 동갑해서. 화살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개로 둔갑해 다시 화살을 빼앗아 온 거랍니다. 나무꾼은 그때서야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얼른 화살을 장인어른께 드리고 오겠소. 나무꾼은 한다름에 장인에게 달려가 화살을 건넸습니다. 멀리 쏜 화살을 찾아오는 재주가 있다니 자네는 하늘나라에 살 자격이 충분하네. 장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나무꾼도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 고맙습니다. 이제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선녀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나무꾼은 자기가 살던 고향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무꾼은 선녀에게 한 번만 땅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녀는 땅에 내려가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말렸지요. 나무꾼은 자꾸만 졸랐습니다. 선녀는 하는 수 없이 나무꾼에게 말을 한필 내주었어요. 땅에 내려가서는 절대 말에서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곳 음식을 먹어도 안 됩니다. 나무꾼은 기뻐하며 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와 고향을 찾아갔습니다.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밥으로 끓인 죽을 맛보라며 건넸어요.선녀의 당보를 깜빡이진 나무꾼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그런데 그릇이 너무 뜨거워 놓치고 말았지요.그 바람에말 등에 죽을 쏟고 말았습니다.뜨거운 죽이 등에 쏟아지자 놀란 말이 펄쩍 뛰었고 나무꾼은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이 떨어지자 말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순간 나무꾼은 달그로 변했습니다. 그 뒤로 달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원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꼬끼오 하고 철양하게 울게 된 거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꿈에 나타난 여자 이야기에서 실립장군은 실제로 임진왜란 때 싸웠던 장수입니다. 당금대에 진을 치는 바람에 일본군에게 몰살당한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냥 있었으면 크게 이겼을 싸움이 그리되자 귀신에 올리지 않고는 그렇게 했을 리 없다며 사람들이 추측하며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알수 없지만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